장례식 준비 대표님께서 다 해주셨어요. 넌왜 민망하게 그런 말을? 많이 드시고 가세요. 전 체크할 게좀 많아서. 태평이 넌 여기 있어.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. 네. 그럼 나중에 또 뵐게요. 문자. 이제야 태평이한테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구나. 아무도 없니? 희래야! 아직 안 왔나? 왔구나.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희래, 많이 속상했니? 근데 집에 아무리 가져갈 게 없다고 해도 그렇지 문을 다 열어놓고 가면 어떡하니? 선생님, 저 잘게요. 니들도 많이 힘들었지? 나도 속상하고 무서워서 온 건데 또 단체를 무시하네. 싶습니다. 형 따라서 그냥 저도 가고 싶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동생이 있는 곳으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. 죽지 말고 같이 살자. 네 형처럼, 우리 형처럼 죽지 말고.